한국생명이 2017년 11월에 발행한 5억 달러 규모의 해외 신종자본 증권 콜옵션은 오는 9일 행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레고랜드 사태 이후 꽉꽉 막히고 있는 금융권의 동맥 경화 상황 해결될 수 있을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흥국생명이 뭐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제 그 입장을 조금 선회했습니다. 신종 자본증권에 대해서 내일 조기 상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사실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흥국생명발까지 악재가 터지면서 국내 정말 안 좋게 자본시장 자체가 꽉꽉 경색이 돼버렸잖아요. 네. 이번에 조기 상환을 하게 된다면 조금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전망, 그리고 긍정적인 그런 전망 기대를 해볼 텐데 사실 채권시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상황이 좋지 않은 걸까요? 네, 사실 뭐 금리 인상 기조가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금리 인상이 됐었고 레고랜드 사태는 여러분들 다 잘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사실 시장에 지금 투심을 좀 악화시켰다라고 이제 모두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흥국생명이 이제 콜옵션을 미행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두셔야 될 것이 이제 콜옵션이라는 것이 네. 이제 자산을 특정 시점에서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흥국생명이 사실 이제 5년 전에 영구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영구니까 만기가 없는 채권입니다. 하지만 만기가 없으면 영원히 갚지 않아도 되는 걸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이자율이 연 4.475%였고 이제 만기가 30년이었는데 이 연의 4.475를 받고 영원히 흥국생명에게 그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는 투자자는 사실 없겠죠. 이게 영구채는 뭐 사실 30년 동안 길어서 이게 부채가 아니라 이제 자본으로 잡히는데 다시 돌아와서 이제 콜옵션이 이제 권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흥국생명 내가 내 권리를 포기하겠다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냐 이렇게 네. 여쭤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아까 자본으로 잡히니까 영구채를 발행하되 시장 통념상 시장의 이제 룰상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제 발행사가 이 콜옵션을 행사를 해서 다시 매입하는 것이 시장의 채권 시장의 관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투자자는 돈을 돌려받을 수 5년 내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실질적인 만기일은 30년이 아니라 5년으로 시장에서는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결론은 우리가 모두 다 알다시피 이 흥국생명이라는 대기업, 이 금융사가 이 관례를 깨뜨리면서 이 한국물, 이 코리안 페이퍼에 대한 좀 신뢰성에 좀 이렇게 타격을 줬다라고 이제 분석할 수가 있고 이게 시장 전체에 좀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실 이제 그 내년 8월에 조기 상환일이 도래하는 뭐 가령 신한금융의 이제 신종자본 증권 가격이 일주일 새 급등을 하고 뭐 우리 은행도 마찬가지로 이런 전체적인 이제 금융사들의 이제 금리 자체가 굉장히 또 오르면서 좀 문제가 됐다. 좀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고 이게 뭐 흥국생명만의 단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일반 회사들도 사실 이제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 조달하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그걸 이제 그 자금을 조달해서 뭐 사실 투자도 할 수 있고 기존에 있던 그 부채를 이제 갚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네. 있는데 한국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한국의 회사 자체가 좀 이렇게 신뢰성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비춰지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좀 유동성이 좀 이렇게 경색이 되는 그런 흐름을 보였다라는 게 볼 수가 있고 어제 오후에 늦게 뉴스를 확인하셨다시피 이제 흥국생명이 다시 이제 콜옵션 행사에서 다시 이제 차환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이제 시장이 다시 이제 정상화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이제 궁금증을 지금 낳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글로벌 채권 시장에서 한국물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악화됐고 신뢰도 자체가 좀 떨어진 거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흥국생명 기업 하나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이 조금 악재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걸 기업도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까? 사실 흥국생명이라고 네. 생각하면 뭐 돈이 많죠. 그쵸? 돈이 많은 회사, 네. 굉장히 큰 회사잖아요. 항상 우리가 광화문에서 볼 수 있듯이 네. 거기 되게 높은 네. 그런 건물도 가지고 네. 있고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그럼 내가 내 보험 상품 나중에 네. 보장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랑 전혀 무관합니다. 그 돈은 굉장히 안전하고요. 네. 문제는 이게 5년째가 되면은 이제 차환을 해야 되잖아요. 흥국생명이. 그럼 또 채권을 발행을 해서 기존에 했던 이 5만 불을 갚아야 되는데 지금 발행을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사실 뭐 미매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또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 조달하려고 하는데 자금 조달이 잘 안 되죠. 근데 이제 콜옵션 행사하지 않으면은 미국 국채금리, 5년 미국 국채금리 플러스 2.472가 이제 금리가 가산이 되는 정도 금리가 되거든요. 6.7에서 6.75 정도 됩니다. 근데 사실 지금 자들 뉴스로 확인하셨다시피 지금 회사 뭐 채권 발행하면은 금리가 거의 두 자릿수. 맞아요. 두 자릿수여도 네, 뭐 예. 네.
그래도 자금 조달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흥국생명 입장에서 정말 돈만 생각한다고 하면은 콜옵션 행사하지 않는 게 남는 장사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작용을 했을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사실 이제 차환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지만 여의치 않았다. 그렇고 아마 금융당국도 아마 찾아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금융당국에서도 사실 이렇게 일반 사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특혜를 줄 수 없다, 좀 이렇게 제일 처음에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뭔고 하니, 사실 뭐 흥국생명도 캐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캐시로 와우 차원을 이제 갚아도 되는데, 이 보험사는 RBC 비율 규제라는 게 있어요. 네. 이 올해 말까지만 지고 있는데, 이 가용 자본을 요구 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그러니까 이제 보험사가 이 계약자, 이 고객의 보험금을 요청할 때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현금을 쌓아두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비율이 이제 금융당국에서는 150% 정도를 지금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흥국생명이 5만 달러를 만약에 이제 가지고 있는 현금에서 주게 되면은 이 150% 를 깨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당장 이제 캐시를 가지고 있고 당장이 현금을 가지고 있지만 이 RBC 비율 때문에 지금 당장 줄 수 없고, 채권을 발행해서 이제 차환을 하려고 하니까 시장에서는 굉장히 미매강당한 상황이고, 그래서 약간 뭔가 진퇴양난이 상황에서 좀 이런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 이런 시장에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 뭐 돌고 돌아서 내일 흥국생명이 콜옵션 행사하고 나면은 상황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흥국생명의 문제가 아니고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도 그 사실 공기업 회사채이잖아요. 그런데 네. 3년 만에 또 이번에 좀 힘듦을 겪었다라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고 유찰됐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단기 자금이 기업 어음을 진짜 최초로 반행하는 곳도 있을 만큼 이렇게 유동성을 확보하는데, 자금을 확충하는데 지금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소식이 뉴스를 통해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거든요.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SK지주, SK그룹사 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CP, 이제 기업 어음 시장을 두드렸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은 정말 작은 회사라든지 우리가 약간 네. 잘 모르는 회사들이 이제 좀 간소하게 이렇게 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제 CP를 통해서 네. 자금을 조달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제 재계 순위 2위인 SK가 이제 CP 시장을 문을 두드렸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 굉장히 지금 사실 시장 상황이 좋지 않구나라는 분위기를 저희가 읽을 수가 있고 네. 물론 SK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금 조달 창구를 다양화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긴 했지만, 시장 관계자분들은 그래도 회사채 시장이 지금 불확실성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CP 시장까지 눈을 돌린 거 아니냐라고 좀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투자할 때 이제 자금을 이제 좀 어려운 그런 회사들이 있죠. 그러면은 이런 그런 분들의 이자 부담 더 늘어나고 네. 정말 작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내가 투자한 기업들의 이제 모멘텀이나 앞으로 뭘 할지 이런 것들 사실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많이 포커스를 두시는데 재무 상태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 지금 상황이 워낙 이제 시장 상황이 안 좋으니까 정말 이 곡간이 정말 괜찮은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